발표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법과 관련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몇 개 적어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성격 규정인데요. 그거를 저는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권력의 사유화 현상인데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잘안 돼서 저는 일종의 약탈국가 현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약탈국가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국가라는 게 약간 그런 성격이 있는데 일종의 그 유랑 도적단이 공권력을 장악을 해가지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종의 잔치를 벌인 그런 그와 대단히 유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청와대 자신이 일종의 범죄의 중심인, 그런 앞에서 말씀을 하셨고, 대의제 민주주의가 파괴되었고, 정당 정치가 실종되었고, 일종의 신봉건 국가, 신왕조 국가의 성격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 수구보수와 신자유주의적 보수가 있다면 이두 세력이 연합을 해서 이두 세력의 일종의 욕망 카르텔이 형성이 되는데 욕망 추구에 절제되지 않는 욕망 추구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우선 이 상황에 대한 성격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 자체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뭐 그런 무속적인 이런 건 제외하고 70년대적 성장주의하고 국가주의의 사고가 정지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사적인 문제하고 공적인 문제를 구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국가 권력을 담당을 했다. 여기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대통령 자신이 범죄 핵심이고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료 조직을 통괄할 수 있는 명분과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한 건 대체로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일종의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그 뒤에 있는 꼭 최순실이는 비선실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의 그 전통적 권력 집단이라고 볼수 있는 재벌, 그다음에 관료, 검찰의 일종의 보수 언론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그 도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했다. 그리고 이것이 꼭 우리 사회에서의 실질적인 권력 세력의 도구인 측면도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그래서 거의 100% 도구 역할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사드 배치, 위안부 협상, 전작권 연기,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압박, 서비스 발전법 요구 등 이런 모든 거가 거의 100% 여과 없이 관철됐다는 게 바로 이 도구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의 핵심부는 대통령의 결격 사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일종의 공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침묵하거나 외면하고 방치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사실상 그 일베나 혹은 그 극우단체의 그 후원 조직으로 기능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여러 부처들, 특히 문체부 같은 경우가 이런 그 비선실세 이익의 도구로서 기능을 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새누리당이 이그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질수 있을지는 제가 자신이 모르겠는데 도덕적이고 정치적 책임은 현재 지금 이 사태를 나누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은 아마 해체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불가피한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당명 개정을 통해서 재직결을 하겠죠.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구조적으로 현 상황을 제가 그냥 진단하는 걸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현재 박근혜 정권 사실상 붕괴 상태인데 이 붕괴 상태는 지금 박근혜 정권의 붕괴가 아니라 저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의 사실상 내적 붕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적 붕괴는 우리 국가로 본다면 굉장한 위기인 건 틀림없지만
큰 기회인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정권의 붕괴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훨씬 더 심대한 의미가 있는데 일종의 그 국가의 실패인 측면 혹은 시장의 실패인 측면 시민사회의 실패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지금 겹쳐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그 총체적인 이제 말하자면은 붕괴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명박 정권을 저는 개발독재형 신자유주의라고 보고 박근혜 정권을 일종의 냉전보수가 주도한 약탈국가라고 보는데 이것이 이제 동시에 붕괴함으로써 70년 한국에 지금 70년을 이끌어왔던 한국의 이 냉전보수와 신자유주의 보수의 도덕적 지도력이 함께 무너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그 냉전보수와 신자유주의적 보수의 동시에 붕괴 상황을 본다면 일종의 국가의 그 굉장히 중요한 기초라고 볼 수 있는 일종의 국가의 가치, 헌법적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기초가 무너진 것이고 그다음에 기둥, 기둥을 저는 이제 법과 관료제도라고 보는데 기둥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벽, 벽을 전 시민사회라고 봅니다. 벽이 각종 직업 집단, 전문가 집단이 대학이 완전히 여기에 대한 그 견제 역할을 전혀 못했고 지붕을 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봅니다. 시장 경제의 원칙이 이제 무너진 이런 동시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이 그 하나의 새로운 국가 건설, 국가 개조의 상황을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지난 30년, 87년 이후에 우리가 민주화라고 하는 거하고 50년 정도의 개발 독재, 그 다음에 70년에 그 반공반북 침입 패러다임의 청산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다.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인 국면으로 보면 저는 6월 항쟁 그 전후보다는 오히려 4.19 전야의 성격이 훨씬 더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랜 투쟁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체제가 스스로 무너진 측면이 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완전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데 4.19 당시에도 객관적으로는 시스템이 개혁이 필요했는데 5.16 쿠데타로 인해서 그것이 좌절된 것이죠. 예,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은 4.19 직후하고 대단히 유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제적으로는 이 상황이 단순히 그 정권의 붕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 대선하고 맞물려서 지구적 불평등과 양극화, 그 다음에 이 극우 세력, 준파시즘 세력의 등장, 그 다음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이거와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고, 20세기에 어쨌든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지금 위협에 처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승리는 어쨌든 미국 시스템이 무너진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박근혜 현상은 한국 시스템이 무너진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나타난 결과는 미국은 굉장히 반동적 방식으로 이것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한국은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의 어떤 방향에 대한 약간의 그 생각을 적어봤는데요. 지금은 크게 보면 이제 체제 이행의 지금 국면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어쨌든 이 권력은 여전히 이제 그 수구보수와 자본, 그러니까 재벌 정경연, 그 다음에 전통적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종편 이런 쪽에서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과거 4.19 직후나 6월 항쟁 직후에 그랬듯이 정권교체 쪽으로 구도를 몰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교체로 구도를 몰아가고 이것이 시민혁명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지금 언론이 그렇게 아마 몰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권교체라는 쪽으로 구도를 몰아가게 되면은 6월 항쟁이 결국은 노태우 당선으로 갔던 그 결과로 갈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정치적인 그 제도 정치의 문제로 이것이 제한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시민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거국내각 수립이 이제 제일 전면에 제기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총리는 양당 합의로 추대를 하되
이 거국내각 구성은 정당에만 맡겨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게 시민사회가 여기에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시는 정책의 중단 폐지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면 그 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한일 정보협정 같은 경우가 지금 있고, 사드 문제 같은 경우고, 이런 아주 매우 국가 운명과 관련된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폐지는 못하더라도 중단 정도는 하는 정도 역할을 하는 거국내각이 되지 않는가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거국내각의 활동에 대해서 각 비상시국회의가 여기에 대해서 압력집단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것이고,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할 경우에 아까 이야기 조금 나왔습니다만 내년 봄까지 계속 이 폭로와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극단적인 계엄 선포까지는 저는 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북한과의 국제적인 충돌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 국정원이나 이쪽 세력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현재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과도정부 수립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4.19 당시를 쭉 자료를 보다가 약간 생각이 나서 몇 가지 적었습니다. 4.19 당시에 이승만이 하야를 하고 국정공백 상태에서 내각 순서 1위인 외무부 장관인 이제 허정 씨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로 수반을 맡았는데, 이 사람이 독자적 권력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선거 치르는 쪽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에만 주로 활동을 주로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이 당시에 국회에 난입을 하는 이런 부상 학생들이 그런 사태가 있었고요. 그런데 당시는 학생이 사실은 혁명의 주체였는데 학생이 과도내각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도 정치로 완전히 구도가 가버렸다면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적 주체가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 선거 부정에 대한 그 부정선거를 무효화하고 선거 부정을 초점을 맞췄는데, 현재는 청와대의 이 범죄에 대해서 이 재벌 총수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과도내각에서 철저하게 수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진행 중인 전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중단 정도까지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민주당이 현재 취하는 포지션은 당시에 그 민주당이 취했던 포지션하고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개헌을 하고 선거를 하자는 쪽으로 감으로써 자기들이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다 차기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구도를 몰아간 것은 현재 민주당의 포지션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공백에 대한 자신감이나 혹은 대선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의 자신감 때문에 현재 민주당이 취한 자세는 당시 야당이 취했던 자세하고 대단히 유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